이어서 순국 선열 포구 경령 천안함 47용사 특히 3.1전 3.10 항전시 돌아가신 여섯 분의 애국 열사님과 자결로 이 불의한 정권에 항거하신 애국 열사 이재수 장군 그리고 전국 각곳 곳곳에서 이 불의한 정권의 항거에서 속끓이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우리 애국 열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묵념을 올리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애국 국민 신조가 있겠습니다. 모두 손을 오른손을 앞으로 향해서 들어주시고 예, 정원판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애국 국민 신조 하면 오른손을 앞으로 탁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애국 국민 신조.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에 신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의 통일 한국을 성취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로 평화 통일을 앞당긴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까지 8개월 남았습니다. 이 8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년 4월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나라가 고려 연방제가 됐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2,500만 줬습니다. 김정일이가 남쪽을 접수하면 2,500만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8개월 안에 정신 차려서 내년 4월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 최강의 미국과 손잡고 가면은 영원히 우리가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고 내년 4월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이 땅에는 2,500만의 킬링필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집회 하면은 해리스 대사님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여기는 수많은 시야의 요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하고 도움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다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 이름으로 해리스 대사님한테 정말로 우리 한미 동맹을 응원하고 미국을 좋아한다 이런 편지들 보내시는 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으로 일으킨 우리는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우리 끝까지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 청년 이 앞으로 좀 나와요. 자, 우리 신장군님이 이제 저도 공군 출신인데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제 목소리 좀 죽인 겁니다. 공군이 다 목소리가면 하늘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군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것보다는 수백 배의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우월성을 강조하신 것이고 미국의 군인은 한번 불러주면 가서 전쟁 한번 하고 멋지게 죽는 게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불러주면
불러주면 엄마 나는 도망가고 총 놓고 톡 깨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군가 한번 하면서 힘을 다시 한번 돋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깃발을 흔들면 따라 흔들면 됩니다. 자, 군가 주세요. 노래 따라 부르세요. 땀을 흘릴 것 같아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연사님은 평생을 조직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 정교조원 이놈의 새끼들을 보니까 이게 나라 꼴을 말아먹는 이 강성노조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정교조 때려잡는 데만 평생을 바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수호가 앞이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에 이계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계석입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 여기 전당은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여기 천주교 신자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예, 다음 주 일요일 날 명동 성당에 4시에 꼭 오세요. 예, 점의부연 사제단 때려잡는 비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의위원 사제단이 대한민국도 망치고 천주교도 망친 집단입니다. 같이 참여해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패기 들고 바로 보수를 공격하는 그런 패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패기를 들고 총력을 쪼개서 문재인한테 총풀이를 겨뤄야 되는데 문재인의 총풀이를 겨뤄야 될 폐기 집회를 하는 분들이 우리 야당에 서로 총풀이를 겨누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폐기 집회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해도 문재인이 퇴출하는데 될까 말까 한데 우리끼리 총 지르면 다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고 애국세력이 아니라고 여러분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속당한 얘기 두 가지만 하고 저는 오늘 지가 맡은 것이 초등학교 3회 교과서가 얼마나 정확히 맞았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새 일본 내에서 6월 20일부터 G20 정상회담 세계 선진국 20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상이 20개국 중에서 19나라의 수상자로고는 전부 1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까지 회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문재인하고는 8초 동안 앞서고 끝냈습니다. 그게 좀 얼마나 창피합니까? 문재인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중국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뭘 요구했냐? 한국의 사드 배청업 빨리 보내라. 또 하나는 중국의 화웨이라고 중국 통신사를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데 그 미국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했다는 게 뭐냐?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 말고 지하 자동차가 중국 북경 상해에서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거 안 닫게 해달라. 또 북경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간판을 5년 계약부터는 다 떼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5년 계약했는데 왜 간판 떼내느냐? 이런 항의를 해야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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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나 3월 1일 날 무슨 뭐에 있냐면 빨갱이란 말은 일본 놈들이 우리 애국지사를 숙청하기 위해 쓴 말이고 친일파가 쓴 말이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바로 반일감정을 북돋우더니 여러분 잘 아는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바로 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뒤집어가지고 일본 진영으로 끌려갔던 사람은 개인 보상을 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문재인이 헌신이 뭐냐?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에 바로 다 배상을 했으니 배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 기업체에다가 전부 차버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그러면 너희 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나라 경제를 지금 또 받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 반도체인데 반도체 부품의 50%를 일본서 핵심 부품을 사옵니다. 그럼 반도체 부품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삼성 같은 거 언제 문제일지 모릅니다. 딴 나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한테 몇백억 보상받기 위해서 삼성에다 세계에 1년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178조랍니다. 이게 바보 아닙니까? 아, 100억을 위해서 178조를 포기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다. 문재인,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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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서 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뭐 10분 안에 하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일본 가서 3박 4일 진탕 일본 수상하고 어깨 동무고 놀다가 한국에 와달라고 와주지 않고 일본 지휘정상하고 간단하게 사실 한국에 나와 있는 2만 8천 명 군인들한테 선동운동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김정은한테 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판문점을 하던 둘이 회담을 하는데 둘이 회담을 하는데 문재인 가서 53분 동안 옆에 가서 바보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다 끝났어요. 근데 미국 여기 보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회복불능한 그런 북한 김정은 대변인 문재인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하는데 끼지 못하고 태평군 노릇, 태평군. 태평군 뜨는 거 알죠? 투정판에 가서 옆까지는 태평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태평군 들어갔는데 태평 뜯을 게 없어. 왜? 북핵 문제를 얘기를 하나도 안 해. 태평 뜯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태평 못 뜯고 왔습니다. 국민한테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와서 뭐라 국민을 했습니까? 이게 종전이 돼서 평화가 왔습니다. 이게 미친놈이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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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통령 빨리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과서 얘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사실 국사하고 국어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교과서예요.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망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주시고 오늘 주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방보다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어를 완전히 뒤집어서 김정은이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역사를 가르치느냐? 또 여기 들어가기에 한 가지 기가 막힌 건 요새 상산고라고 정석이라는 수학책을 만들었고 돈을 만들었고 이사장님이 상산고라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들어오는데 그 학교를
바로 폐지시키고 일반 고등학교 전환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1년에 의과 대학을 260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 대학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의 편입니다. 세계가 지금 분해 경제가 되는데 머리 좋은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냈다고 해서 360명 졸업생 중에서 270명의 의대 학생이 아니 엘리트들이 모인 거죠. 엘리트가 모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일반 학교도 바꾼다. 이게 미쳤죠. 문재인이가 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새 급식노조, 전교조와 만든 급식노조, 뭐 무상급식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전교조가 급식노조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지금 얘기한 15만 명의 급식노조를 통해서 학교를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만든 것. 그게 바로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지금 3일째 급식을 안 해가지고 애들이 오전 수업하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빵으로 때우거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들었을 때 민노총인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인영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민주노총은 약자인데 왜 위원장을 경찰이 잡아갔느냐. 이게 미친 자가 뜹니까? 여기 민주노총이 약자라는 거 생각하는 거 손들어보세요. 왜 잡혀갔느냐? 우리나라 대의기관인 국회를 뚜드려 부시려고 국회 판결하고 대학다리 붙이고 경찰을 뚜드려 팔려가지고 위원장을 부르겠다고, 이게 약자를 구속했다. 이게 잘못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한번 외칩니다. 이인영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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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망치는 혁명군 바로 민노총이 약자입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한다고 앉았습니다. 국사교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사교과서는 반드시 국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전부 지금 현군대장군 좌익들이 현군대장이고 그 사람들한테 교과서를 맡기면은 전부 저폐된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들어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돼가지고 1호가 뭐냐, 국사교과서 국정 폐지를 하면서 거기에 관여했던 16명이 전부 잡히라고 퇴출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폐세력의 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국사교과서를 만든 국정부로 만든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문재인은 무슨 짓을 했느냐, 교과서를 초등학교는 역사가 아니라 사회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6학년 교과서에 210제곱을 완전히 좌경화로 고쳐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고쳤느냐, 저자의 도장을 훔쳐가지고 몰래 찍어가지고 210제곱을 고쳤어요. 고쳐놓고 그게 학교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기준하고 다른 교과서가 나와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더니 그 담당 과장, 그 다음에 연구사, 출판사 담당자 세 사람을 경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대문재인이 바로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교과서를 교육부 장관님이 고치라고 지시서 고쳐놓고 세 사람을 기소했어요.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짓밟은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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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교과서를 만드는 지침인데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교과서를 만들라고.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빼라. 유교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도 빼라.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도 빼라. 그 다음에 유엔군 참전도 빼라. 국군이 우리나라에 중국군이 침략했던 것도 빼라. 그 다음에 한미방위조약도 빼라. 정전협정도 빼라. 이런 지침을 내려서 만드니까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니라 북한 교과서를 만들게 지침을 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든 교과서에 뭘 빼라겠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이 아니라 설립이다. 그럼 건국은 언제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북한의 세습체제, 그 다음에 북한 국민 인권 상상 등 것을 다 뺐습니다. 이렇게 뺀 게 213곳입니다. 문재인은 끌어내서 처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김정은이 나라를 교육시키겠습니다. 한번 외치고 제 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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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통 터지죠? 문재인 반드시 끌어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처단하고 대한민국 되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계성 그 대표님의 말씀.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지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디에서 난리가 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를 바꾸는 이런 종자들이 한 팀이 있고, 내년도 6.25 행사를 북한과 같이 해야겠다는 이 군당국에 얼빠진 인간들도 있고, 때가 되면 남북 국회 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해찬이와 서른이가 지금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가 교육이 망가지면 이게 바로 낮은 연방제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니까 꺼지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꺼지면 내릴까요? 지금 갈까요? 지금 앞에 그 뭐는 이 좌파 새끼들이 길바닥에 다 늘리는 좌파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실 것은 문재인 입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 촛불을 앞세워서 정권을 빼앗은 이 정권이 드디어 촛불 민심이냐 촛불 혁명이냐는 이런 단어를 버렸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강남원에 좌파들이 모여서 문재인을 지지하고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인간들이 불과 2년 조금 넘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것을 촛불을 들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인간들도 알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놈들이 아마 문재인을 꺼집어 내릴 겁니다. 쟤들 전공이 꺼집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꺼집어 내
자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다. 지난 일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단독회담을 했지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단독회담을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국가의 목표가 한반도 적과 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그걸 강조해도 믿으려고 안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분명합니다. 북한의 국가 목표는 한반도 적과 통일이고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한 번도 그거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를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적으로 6.25 남침을 강행했고 수많은 무장공비를 난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을 바꾸었어요. 무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군사적, 소위 말하는 간접 침략이지요. 비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적과 통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87년도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 탄생, 노무현 정권 좌파 정권 탄생,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좌파 정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을 죄도 없는데 탄핵시켜서 감옥에 넣고 엉터리로 지금 현재 주사파 종북 자익 정권을 창출한 이것이 모두 다 북한의 한반도 적화 통일이라는 그런 목표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 중추를 다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계를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현재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확실하게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면은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배제하려면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디어 알아버렸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를 배제할 생각도 없고 북한 편만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둘이 같은 편인데 한반도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로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트럼프의 판문점 김정은과의 50분 단독회담입니다. 왜 했느냐? 특별히 뭐 회담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한반도 문제
뭐 정정이니 병화니 핵무기니 이런 문제를 놓고 단판을 벌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받기 위해서 단독 회담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트럼프가 분명히 문재인이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지냈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지금 종북주사파 정권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크게 입 밖으로 내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구호를 하겠습니다. 종북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종북 자익들은 일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종북 자익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게 거짓말을 하는 종자보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 국민들이 어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아래서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좌파는 미쳐서 저렇게 날뛴다고 생각하고 제정신을 갖고 있는 애국 시민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국본이 행렬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저희들도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나 똑같이 오른팔 왼팔이 강하신 분 20명만 태극기들로 좀 앞으로 남아주시고, 자, 질서 요원들은 빨리 행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팔 왼팔 강하다고 자부하시는 75세 이하 20명만 빨리 좀 넘어오세요. 이제는 나이까지 딱 챙겨줘야 돼. 자, 안 되겠습니까? 어제 평택에서 드러난 사실 하나가 지금 노인정에서 밖에 가서 물 떠올 수 있는 연세가 80세랍니다. 물 심부름만 한 연세가 80세예요. 그러니까. 자, 준비하셔서 5분 후에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진은 지금 국본하고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국본이 가고 나면 저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십시오. 강원진은 지금 강화를 강장에 좌파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시비 걸지 모릅니다. 태권도 7단 이하는 절대 선거를 세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본 애국경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화이팅! 자, 태극기들 신입분 빨리 좀 나오세요.
한성 화이팅!
많으세요. 방송이라는 건 옛날 럭비를 유명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참석. 11시에 저희 부천시형 원해동역 본점 앞에서 원해동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농협중앙에 이사조합장이라는 참 대단한 직위와 저희가 2차 교습을 단체 교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농협중앙에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와서 작년 8월 24일 날 종합증상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강당 심리교실 모든 걸 다 만들어놓고 조합장방에 옆에 집무실, 회의실, 대회의실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오늘 들어오셨는데 어쩌면 저희 저하고
2019년 1월 6일부터 부임한 사람한테 어떻게 2018년 공적상을 줍니까? 며칠 전 58주년 농협중앙회 행사할 때 저희 삼선조합장, 이종훈 조합장 공로패 받으러 못 왔습니다. 왜 경인문고 저희 협동조합 노조가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떳떳하게 못 나옵니까? 그 다음날 색소폰 또 불고 있습니다. 나 뭐라 그래? 미안. 동지들, 저희 8명으로 비전 유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지들, 뱉고 힘이 생깁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경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산 민주주의와 우리의 엔베스타 참여가 힘을 차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앞으로. 지쳐 쓰러집니다. 빨리 빨리 빼세요. 에? 1호차 차 옆으로 가세요.
동안 진실을 밝히게 끝까지 아스반들을 지켜주신 정원중 대표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태극기 세 개를 외한 합작을 위해서 나시고 계시는 국민 대표님께 주님의 중첩 나무주 화이팅! 정원중 대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